안녕 여러분, 저는 오늘 경락을 받으러 왔습니다. 여기는 더럭시. 또 처음 와봐요. 경락 받고 나면 좀 붓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부은 상태인데 저는 오늘 비대칭이 좀 있어가지고 비대칭 마사지, 색소 관리, 리프팅 탄력까지 오늘 이렇게 했고, 원래는 1회 체험으로 간 거였는데 상담을 받아보고 모든 경락이 다 1회만에 효과를 보면은 잘 거의 다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몇 군데 전화를 해보니까.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저는 일단 당장 촬영이 다음 주라가지고 촬영 전에 일단 두 번 받아보고 분식 때까지 관리를 계속해서 할지 촬영 때까지만 하고 두 번은 끝낼지 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경락을 봤는데 엄청 아팠는데 생각보다 지금 많이 안 부었군. 확실히 탄력이 생긴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은 또 제 아는 동생이 네일 아트를 잘해가지고 그 친구한테 받기로 했습니다. 어디 언제? 네? 중간 손가락 안. 언니 죄송해요. 정신줄을 놨나봐요. 오세요. 기계가 나왔네. 정말 기계가 나왔다. 진짜 네일샵 같아요 언니. 뷰가 좋아요 여기 네일샵은. 간식도 많아요. 사람들이 보고 많이 쳐다보다. 맞아요. 약간 기숙사 그런 게 없어요. 그 특히나 국민대는 없잖아. 제 룸메이트 국민대인 20살에도 있는데 걔도 처음에 들어올 때 보고 왔대요. 아 진짜? 내 언니 유튜브 보고 있으니까 어? 이분 국민대 브이로그 아니야? 어 맞아 어떻게 알아? 이랬는데 아 나도 보고 들어왔는데 막 이러지. 한 번쯤은 봤겠네. 네, 슬슬 다른 재료들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약간 베이지? 엄청 베이지? 난 베이지. 이거요? 입술을 탄탄하게 해야지. 기대됩니다 선생님. 기대됩니까? 네 기대됩니다. 진짜 내일 선생님 같아도 승부니까. 진짜 예쁘다. 야 시간 금방 간다. 그러니까 진짜 내일 아트 하면 시간 진짜 금방 가. 진짜 끝났습니다. 예쁘다. 잘 예쁘게 찍으세요. 네 감사해요. 카메라 더 예뻐. 안녕 여러분. 네 저는 오늘 염색을 하러 갈 거예요. 지금 염색을 안 한 지가 엄청 오래돼가지고 한 몇 년 됐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머리 색깔이 지금 검정이거든요. 근데 웨딩 촬영을 할 때는 검정 머리를 해버리면 컬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자연 갈색으로 하면 훨씬 더 예뻐 보이고 사진에 머리 컬이 이렇게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부들은 보통 촬영할 때 초코 브라운을 많이 하는데 가서 이제 거기 디자이너 선생님이랑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가봅시다. 저는 오늘 여기를 갑니다. 머리가 엄청 기시네요. 그쵸. 머리 안 자른 지 오래돼가지고 염색을 안 한 지 좀 웨딩 촬영하실 때 보통 명도는 한 6-7일 정도 하시거든요. 이 카키 쪽으로 가시면은 네. 에메랄드 쪽으로 가시면 붉은기가 확실하게 잡히긴 해요. 이거 괜찮은 거. 이거 괜찮은 거. 네. 이 정도? 좋아요. 이 정도 잘라내면 더 예쁠 것 같거든요. 그렇게 진행해. 와우. 어때요, 여러분? 붉은기가 없었으면 좋겠어가지고 카키 쪽으로 했는데 완전 잘 나온 것 같아요. 날씨가 흐려가지고 잘 보이진 않지만 잘 잡혔습니다. 카키 베이스로 들어간 브라운을 했고 층을 조금 냈어요. 살짝 내고 머리는 드라이를 해드렸습니다. 이제 저는 오늘 두 번째 경락을 받으러 가기로 했어요.
촬영 전날에 받으면 좀 다음날 부을 수도 있으니까 이틀 전에 받고 이제 수요일날 촬영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아예요. 잠시 만나서 얘기해 주실게요. 화장실에서 옷 갈아입고 이렇게 세안실에서 세안을 하면 돼요. 샤워할 수 있는 곳도 있고 이렇게 클렌징이랑 뭐 칫솔이나 핸드워시 이런 건 다 있습니다. 저도 오늘 화장을 했기 때문에 클렌징을 좀 하고 올게요. 촬영해보세요. 사이즈 어떠신지. 다른 거 다 까먹는데 그거 안 까먹네. 뭐? 영상 찍어야 되는 거. 다른 거 다 까먹어. 다른 거. 맛있어 보여. 먹겠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멍 들었어. 멍은 보이진 않는데 감각적으로 멍이 들었어. 그래서 아파. 건드려. 내 화장할 때 아플 것 같아. 응.